FX가 알파베타에서 이렇게 생기면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그 다음 3차함수가 그냥 접할 때만 이렇게 근세게 생기는 경우 말고, 접하는 경우에는 접할 때는 근이 하나는 중근, 하나는 그냥 근 이렇게 생기잖아. 3차식에서 요거 넓이는 6분, 6이 아니라 12분의 최고 차항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F'X에서 바로 적분해 보면 FX는 X3승 마이너스 X에 더하기 C 이렇게 될 텐데, 1,1을 지난대요. 1 대입에서 1 되려면 C가 1이어야지만 1,1 지나겠죠. 그래서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에서의 접선 구하기 위해서 함수값은 1,1인 건 알겠고, F'에다가 1 대입하면 2가 되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기울기이고 1,1 지나는 접선이니까 y는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됩니다. 2x의 마이너스 1. 접선이랑,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다. 접선집 그으면 여기가 1인데 얘가 뭐 할까? K 할까요? 얘를 알아야지 뭐 넓이를 구하든가 말든가 할까요? 그럼 얘는 FX랑 접선이랑 교점을 찾아보면 1은 중근 가지겠죠.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랑 2X 마이너스 1이랑 이걸로 넘겨서 생각을 하면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고, 1에서 접선이었기 때문에 중근, 1에서 중근까지입니다.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1, 1, 2, 2, 0.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됨을 알게 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접선이랑 이 넓이가 뭐가 되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1까지 곡선이 뭐가 위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fx에서 접선을 뺀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해서 절대값 씌우면 이게 답일 텐데 계산이 복잡하다. 그럼 우리는 얘랑 얘를 알고 있으니까 이 공식으로 풀수 있겠죠. 3차에서 접선 사이에 있는 넓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fx에서 최고차항 3차가 여기 1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죠. 3의 4승. 3 나누면 4분의 27 플러스